안녕하세요. 뚱베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대형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레고 76209 토르의 룰리르입니다. 1:1 사이즈의 나름 대형 제품입니다. 뒷면에도 별다른 특징 없이 룰리르가 부각되어 있는데요. 총 길이는 46cm 정도입니다. 뭔가 깨알 같은 구성도 보이니 기대가 되는군요. 그럼 바로 박스 오픈. 1번 봉지 2개, 2번 봉지 2개, 3번 봉지 2개, 4번 봉지 2개, 5번 봉지 1개. 막대형 부품이 대량으로 들어있고요. 별도의 특별한 브릭들도 보입니다. 설명서는 생각보단 얇습니다. 그럼 바로 조립 고고. 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토르의 미니 피규어입니다. 약간 옛날 느낌의 단발머리 피규어군요. 몸통의 프린팅은 아주 훌륭합니다. 팔에는 프린팅이 없습니다. 얼굴은 각성 모드까지 투페이스입니다. 다음은 오딘의 보물 컬렉션입니다. 차례대로 영원의 폭풍, 인피니티 건틀렛, 테서르트입니다. 보너스 구성다운 깨알같은 컨셉이네요. 다음은 룰리르 본체입니다. 1:1 사이즈답게 그립감도 훌륭한데요. 튼튼한 설계 덕분에 쉽게 부서질 걱정은 없습니다.
손잡이 끝은 가죽이 아닌 고무 재질입니다. 뭔가 아쉽네요. 망치의 머리 부분을 열어주면 오딘의 보물 컬렉션을 수납해줄 수 있습니다. 깨알같은 디테일이네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디테일이 훌륭한 물류를 받침대입니다. 깔끔한 명판이 중앙에 부착되어 있고요. 뒤쪽으론 울퉁불퉁한 지표면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망치를 가장 멋있는 각도로 거치해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뜬금없었지만 반가웠던 레고 율리르였습니다. 그럼 고급 촬영 영상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뚱베였습니다.